여기 이사 올 집 모델홈을 다시 와봤어요. 아직 웨이팅이긴 하지만 인테리어 참고도 하고 이렇게 옆에 원탁을 놔도 예쁘네. 커튼 색하고 이렇게 쿠션 색하고 살짝 이렇게 맞춰서 하고 잘랐고 카펫이 깔려있고 여기는 바닥이 마루네요. 지금 있는 곳은 카펫인데 여기가 안방 욕실 여기가 옷장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다시 문을 딱 닫을 수 있어요. 안방 문을 딱 닫으면 화장실하고 이렇게 다 닫히는 거예요. 안방 문이 그러니까 여기인 거죠. 여기서부터 안방. 이게 현관. 지금 있는 집은 현관의 개념이 없어서 현관문 바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거실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불편했는데 여기는 딱 현관 그래도 이렇게 현관이 조금 자리가 있어서 좀 난 것 같아. 이렇게 부엌도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저는 집보다 좀 더 깔끔하게 잘 돼 있고 부엌에서 바로 이렇게 세탁실이 있는데 세탁실이 그래도 꽤 공간이 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자리들이 있어서 수납하기도 좋고 그리고 여기가 식탁 여기가 거실 우리도 소파가 요 정도만 되면 좋겠네. 그쵸? 너무 네, 큰 것도 필요 없고. 딱딱한데, 소파가. 그래도 예쁘다. 좋은 것 같아. 강아지가 이렇게 긁어도 표시가 안 나겠다, 이번에. 가죽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아. 여기가 거실이고. 여기가 작은 방인데, 작은 방이. 더 큰 느낌이죠? 아니 거기가 작은 방이고 여기가 안방인 것 같아. 그렇지. 왜냐면 여기가 킹 사이즈가 있어요. 멀리 있는 방이 거의 킹 사이즈구나. 여기가 큰 방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제 3룸이야. 세 명 남았다고 하니까. 여기가 3룸인데 방만 더 있어 규격은 똑같아. 이거 안방. 우리도 킹 사이즈. 이렇게 옷장 이렇게 따로 있고 좋아 좋아 괜찮죠? 네. 그때 우리 아파트 갔을 때 짝 예쁘다. 작다는데 물고기. 와 이것도 느낌 감기 이런 거 만들어 되겠다. 이런 파이프 요즘 유행이더라고요. 이거 팔아. 요 파이프만. 아, 3룸이 3명밖에 안 남았다는데 대단하네. 원래 23명 남았는데.
오, 진짜 같아. 이런 건 가짜 같은데 저 위에는 진짜 같네. 하기 어려운 오 반짝이. 얘가 제일 진짜 같다. 모르겠어요? 예. 와이프가 제일 싫어하는 스포츠 1위가 낚시라는 거 알고 있죠? 뭐 자기 안 데리고 가는데 뭐 이 낚시 천국에서 한번 해보면 안 되나요? 해보세요. 나 12년 만에 낚시 때 잡아보는데. 네. 돈만 잃을까 봐 그러지. 또 골랐어요? 저렴하니까. 내일은 회를 뜰 수 있겠네요. 회? 회를 먹을 수 있겠네. 아, 이게 무슨 회야. 자, 보세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지. 기대하지 마세요.